반갑습니다. 중년 대리 TV의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12일입니다. 제가 광화문에 좀 늦게 나왔는데요. 시청에서 봉천동 가는 꼴이 올라오네요. 잡았습니다. 제가 지금 출발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한 400m. 부지런히 걸어가면 5분이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출발지 이동해서 운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자. 도착했습니다. 예, 도착했습니다. 예, 10시 49분입니다. 봉천동 도착했습니다. 10km 29분 걸렸습니다. 좀 전에 상계동 가는 불이 있었는데요. 넘겼습니다. 이 단지 안에 있었는데. 상계동 가면 움직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남쪽으로 아니면은 서울 시내 동쪽으로 가는 쪽으로 한번 코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리 나와야 잡죠. 한번 이동하겠습니다. 예, 11시 5분입니다. 11시 30분에 출발하는 강배동에서 구로동으로 가는 코를 잡았습니다. 시간이 지금 25분 남았으니까 버스를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가 지금 오고 있네요. 예, 19분 걸려서 정금마을 도착했네요. 여기서 한 600m 가면 출발지입니다. 30분을 시간을 주니까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네요. 지금 뭐 택시를 잡으려다 택시 잡을 수도 없는데 뭐 잘 됐네요. 콜센터에서 시간 보셨어요? 네, 봤죠. 네, 제가 지금 출발지로 이동한다. 아, 시끄럽게 이렇게. 네. 출발지 도착해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0분입니다. 19km 35분 걸려서 오류동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의도로 나가는 버스를 타러 지금 걷고 있는데요. 1번 국도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늦게 와서 그런지 단가에 아까 광화문에서 첫 코를 큰 거를 타고 가야 되느냐 서울을 가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서울 봉천동을 결정했는데요. 아무튼 많이 걷게 되네요. 그러면 수원이나 이런 쪽에 가면 그래도 연결되는 버스가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연결되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버스가 어려운 점이 있겠네요. 참고해서 내일부터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끼굴을 지납니다. 여기도 경인선 토끼굴이네요. 바로 이동하면 83번이 나오는데 3분 있으면 오는데 못할 것 같고 다음 차를 사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83번이 오네요. 타겠습니다. 잠시 후 도착 버스는 83번 버스입니다.
83번을 타고 여의도로 이동했습니다. KBS 별관에서 마곡동 가는 코를 잡았네요. 거리는 한 600m인데요. 제가 지금 부지런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마곡으로 가면 홈으로 가는 코이 있겠죠. 뭐. 일산 쪽이나. 부지런히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발지 가서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합니다. 예약 맞아요. 1시 50분입니다. 마곡 7단지 12km 22분 걸렸네요. 제가 여기서 N버스 타는 곳 이동해서 N버스를 타고 여의도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그래도 되기는 하네요. 연결해서 홈으로 가야죠.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날씨가 너무 덥네요. 더워서. 사장님들 잘 운행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어제와 비슷하게 코리 그렇게 넉넉하진 않은 것 같은데 잘 이동하고 계시죠? 잘 복귀하시고. 예, N64번이 막차가 통과했네요. N61번 타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1분 있으면 오래요. N26번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왔네. 부지런히 달려왔네요. 저 버스 타려고. 예, 합정동으로 이동해서 제가 마지막 라스트콜 잡고 홈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입니다. 25km 35분 곰달래길에서 가양동 들렀다가 일산 동부경찰서 앞으로 왔네요. 라페스타입니다. 여기 여기서 올라가는 콜 있으면 타고요. 아니면 제가 버스를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홀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차가 떨었네요. 홀을 잡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은 4시 넘어서 첫차를 타고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5분입니다. 제가 라페스타에 있는데 운정 들어오는 셔틀이 오네요. 그래서 셔틀을 타고 복귀했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왔네요. 5시 15분에 첫차 출발하는 버스를 타야 되나 하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다가 홀도 기다리고 있다가 왔는데 특별히 없었습니다. 예. 셔틀 사장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저를 복귀해 주셔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제가 집안에 행사가 좀 있어서 좀 쉬다가 늦게 나온 바람에 늦게 출발했습니다. 그래도 네 코를 타고 일산 동부경찰서까지 올라왔네요. 셔틀을 또 타고 올라갔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년대리 TV의 벤틀리였습니다. 사장님들 다 복귀하셨나요? 저는 지금 이제 복귀합니다. 내일은 어디 가야 될까? 편도 쿨 타러 가야 될까?
아무튼 고민 좀 하고 내일 일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